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정입니다. 네, 자 이게 12월 연말 되면은 누구보다 바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연말에는 사실 뭐 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쁘잖아요. 워낙에 이 연말 모임도 많을 거고요. 네. 다음 다가오는 한 해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 바쁜데. 네.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많은데 네. 특히나 연말 연시에 가장 바쁜 분들 바로 네? 자원봉사자 분들입니다. 네. 요즘도 정말 이렇게 훈훈한 이 봉사활동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연말 되면은 뭐 사랑의 김장김치 담근다거나 네. 뭐 사랑의 연탄 배달 이렇게 나눔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선바자회 열어서 아~ 이웃들과 사랑을 나눈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들도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벽화 그림 그리기 같은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맞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이 겨울철에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감귤 농가를 위해서 이 귤 수확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업과 각종 단체들이 모두 다 손을 걷어붙였다고 하네요.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 12월이 겨울이 난 외로워, 난 외로워 이런 생각 안 들게끔 정말 훈훈한 마음과 훈훈한 마음으로 이 겨울이 따뜻하게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이게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오늘 좌영국 씨가 네. 리포터가 오늘 약간 좀 뭔가 옷 의상이라든가 뭔가 이 핏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진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뭔가 좀 티가 나나요? 예, 네, 뭐가 달라졌죠? 저는 모르겠는데 뭐가 좀 달라졌지? 목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목이.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나요 혹시? 그렇죠. 열심히 네. 좀 약간 운동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평생 비만으로 살다가 네. 좀 약간 좀 탈출하고 싶어서 운동하고 있는데 네. 저를 굉장히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궁금하시죠? 네. 혼자 다이어트가 아닌데 어떤 분들이 도와주실지 응?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아, 욕심 가득하네. 뭐야? 왜?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만율 1위가 제주도래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미안해 제주도. 제주 비만율이 전국 1위라는 좀 분명해가 있죠. 너무 미안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운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근데 있는데. 또 정현진 PD가 또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가요? 예. 네. 해볼까? 해보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저는 한국건강체육진흥회 제주도협회의 서포터지에 지원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제주도민 비만율 개선을 위해 운동시설 비용과 식단 플래너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대학교 내부적으로 강의를 한다던가 원래는 그런 활동들만 위주로 하다가 제가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좋은 영향력을 좀 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지금 보증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저희가 센터에 찾아가시면 센터에 저희가 선불로 결제를 해드려요. 결제를 해드리는데 그 보증금은 이제 운동을 끝까지 전부 다 하신 분들께만 돌려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증금 없이 100%를 지원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용은 냈는데 아예 운동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 돈에 아까운 분들은 끝까지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럼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네. 일단 들어가시죠. 예? 네, 일단 들어가시죠. 그냥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네네. 갑자기 그냥? 왜 이렇게 어색해 하실까? 시작부터 그냥 했어요? 서포터즈로 선발이 되면 교육기술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서포터즈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랍니다. 서포터즈 프로그램과 협약된 운동시설을 방문했는데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과 체중 감량이겠죠. 오, 인바디. 시설 안내도 받고 체성분 분석도 네, 실시했습니다. 먼저 하고요. 지금 떼어지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저기 올라가시면서 그 지방 그 비만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원장님, 제가 지금 120kg에 체지방량이 53이 나왔어요. 어머. 저는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예쁜 옷도 사 입고 싶고 빅 사이즈는 이제 좀 멀리 좀 하고 싶고 그러고 싶거든요. 좀 이뻐지고 싶어요. 가장 큰 목표는 40kg 정도를 뺀 다음에 네네. 날씬해져서 예쁜 옷을 가서 사는 게 목표고요. 근데 좀 무리잖아요. 40kg를 이제 한 번에 뺀다는 게. 그렇죠. 아니면 이게 좀 제가 20kg를 빼면 이제 세 자리를 좀 이렇게 넘어서자. 이제 세 자리 안녕. 20kg 정도만 빼자. 하지만 20kg 정도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0kg가 목표예요. 10kg가 목표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식단 조절만 해도요. 사실 100 초반까지는 그냥 금방 내려갈 수 있습니다. 100 초반? 네. 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당연히 운동과 병행을 해야 그 이후에 관리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네.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아 이제 좀 떠나보내야겠네요. 보쌈, 치킨, 그렇죠. 족발, 막국수. 족발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집어가지고 네. 평생 맛있게 먹으면 되죠. 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좌영복 선생님 인바디를 했는데요. 네. 솔직히 어떻습니까? 막막하죠. 사실 막막하죠. 본인 의지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자, 다섯 개 더. 솔직하시네요. 오케이. 꺾여져 있던 팔꿈치만 펴준다. 네. 네. 하루도 쉬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와, 그래도 제가 왕년에 운동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시작이 어렵지, 시작되면 끝까지 합니다. 아까는 제가 뭐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뭐 운동을 하신 적은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운동신경이 있다고 믿고요.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이제 그날 배우면 이제 다음날 계속 또 적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빡세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2023년 11월 16일 저의 다이어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주일에 한 번 PT를 받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동했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장사 출신 아닙니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력 운동에서 제대로 힘을 보여드렸죠. 와, 근데 웨이트 량이 어마어마하네. 100kg도 쉽지 않을 텐데. 다음날 몸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시죠? 천국의 계단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30분만 하라고 해서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쉬운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저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결국 2분 20초 만에 중도 포기를 외쳤습니다. 천국이에요. 네, 엉덩이 뒤로 쭉 당겨주시고. 유산소까지 마쳤으면 마무리 스트레칭도 꼼꼼히 해야겠죠. 스트레칭 잘해야 또 부상을 방지할 수 혼자 할 때는 재미가 없는데 옆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하게 되네요. 이게 운동의 힘인가요? 체지방률 줄입시다. 이제 말로 밟으면서 이건 저 혼자 운동하러 갔을 때 찍은 증거 영상입니다. 군말 없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진짜 지난 5주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건 지금? 다시 군대 간 기분이었어요. 팔꿈치 자체를 내 옆구리 쪽으로 가져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단 관리. 고단백 영양식단으로 식이 조절을 했는데요. 운동도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요즘 또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 홈트가 유행이라면서요. 저 역시 유행에 편승하며 홈트도 열심히 펼쳤습니다. 간식을 주면서 운동. 반려동물과 함께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5주 전 제가 정했던 목표는 체중 120kg에서 110kg로 10kg를 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과연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축복해가지고 앞으로 저는 두 자릿수의 몸무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습 꼭 기억해 주세요. 확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열심히 도전을 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 감량? 그니까 궁금해요. 6kg 정도, 체지방을 한 4kg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해서 뭐 목표한 대로 10kg 올해 연말에 가기 전까지 올해가 가기 전까지 이제 10kg 정도를 빼고 싶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방송 전에 정현진 PD 만났는데 살 뺄 때까지 이 코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 지금 이거 먹고 싶은 게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고구마 하나 먹고 바나나 하나 먹고. 응원할게요, 형국 씨. 네,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아까 전에 화면에 나왔던 한국 건강체육진흥회 제주도 협회라고 하나요? 네네네. 이거는 뭐 서포터즈 아까 보니까 있던데. 지금 12월 26일까지 지금 6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6기에 신청해서 비만에 고민이거나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참여하셔서 제가 아까 교육 열심히 받았잖아요. 이렇게 필수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서포터즈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게 유난히 또 좋아 보이는 게 보증금을 내잖아요. 맞습니다. 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의지가 그동안 약해서 자꾸 실패하셨던 분들도 그렇죠.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이게 보증금을 이게 좀 20만 원 정도를 내지만 20만 원을 이렇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진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그리고 이게 우리 그 비만율이 관련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만율에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도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그 이 출산하신 우리 산모분들이 또 출산 그 휴유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도 많고 그리고 장애인 분들을 위한 사업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보육교사를 이렇게 고용을 해주셔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운동도 하고 우리 또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좋네요. 정말 그 기관의 이름처럼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주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비만율이 높고 또 소아비만도 높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좌영공 리포터의 성공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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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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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또 담아왔습니다. 정종우입니다. 오늘 혹시 2탄인가요? 종우를 빌려줘. 아, 지난번 고성시장에 이어서 종우를 빌려줘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어떤 분을 또 어떤 분이 종우 씨를 빌려가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야, 제 몸이 10개라면 다 가고 싶지만 아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가장 제가 필요한 곳을 골라 먼저 다녀왔어요. 어딜까요? 자, 그 소중한 분들의 이야기 종우를 빌려줘 두 번째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수은교 청정봉사단 단장 김옥산입니다. 종우를 빌려줘. 오늘의 의뢰인은 2020년 김만덕상 수상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3일 날 김장 김치를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그냥 뭐 한라산 앞 전부를 다 다니고 싶지만 그 손이면 둘러매고 다닐 텐데 발이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저 대신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고 부탁하겠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자, 두 번째 의뢰인의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제가 찾은 곳은 제주시 봉계동의 봉사단 사무실인데요. 오늘의 의뢰인은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나 알아요. 세상에. 김만덕상 수상하신.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실물로 뵈니까. 인복이 빵빵하시고 덕이 빵빵하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나저나 이 그 수은교 청정봉사단 이게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해요.
그 어두운 곳에 가면 정말 작은 촛불이지만 밝게 타잖아요. 어,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전부 가슴 속에 새겨가지고 복지, 환경, 뭐 경로, 뭐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장에는 아마 우리 봉사단이 안 가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김장 봉사부터 해서 지난 14년간 봉사단의 활약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까지 이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단장님이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오늘 그 저의 또 이제 의뢰인이시기도 하니까 네. 오늘 제가 무엇을 해결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짜 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네. 부서지면은 이제 봉사 못 하니까 봉사하는 건 아무리 부서져도 단장님 몸속에 부서지니까 봉사 못 하니까 내가 뭔가 그냥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되면 네.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봉사를 대신해 달라는 의뢰의 미션. 첫 번째는 바로 경로당 간식 배달입니다. 아~ 입 심심하니까 이런 것도 사 장도 받으려라. 네. 두 번째는 단장님 대신 장을 보고 어르신들에게 배달하기. 배달했습니다. 짜자잔. 세 번째는 봉사단 초창기 도움을 주셨던 분께 감사 인사 전하기. 그럼 가기 전에 화이팅 한번. 화이팅. 네. 뭐라고 뭐 어떻게 하고 갈까요, 제가? 이런 날도 흔치 않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우리 화이팅을. 네. 제가 이런 날 하면 흔치 않아. 진행도 흔치 않아. 이런 날 하면 제가 굉장히 힌트가 있으시네요. 이런 날 흔치 않아. 않아. 야, 흔치 않기 때문에 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야, 권동훈 씨가 봉사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단장님의 기운찬 응원을 받고 찾아간 곳은 제주 시내의 한 경로당입니다. 단장님이 노인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3년째 간식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라는데요. 야, 여기다 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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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이 왔어요. 박수. 정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이어서 이렇게. 저게 오전 10시 분위기입니다. 야, 멋쟁이시네. 모자가. 야. 오늘 보니까 화장도 곱게 하시고 곱딱하게 화장도 하시고 보니까 나이 드는 것만 더 억울한데 아니 모자가 이야 스카프에다가 스페셜리스트이시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이 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덩달아 신이 나더라고요. 우후. 아니 혼자만 먹지 마랑 손주도 하나 넣어주고 드럽소 드럽소 손주도 넣어 먹어 먹어 안 먹으라. 서로 먹여주고 나눠주고 너무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김옥선 단장님 많은 봉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걸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돼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빨리 나으세요. 자 순교 청정봉사단 김옥선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간식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박수를 박수에 맞춰서 제가 이대로 갈 순 없죠.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리라는 추가 미션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그렇죠. 즐겁게 해달라는 미션 추가 미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유 노래도 잘하시네요, 정정으로. 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거울 속에 비춰진 자 이렇게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저의 첫 번째 미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션 클리어. 다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엔 마트를 찾았습니다. 장보기였나요? 장보기. 단장님께서 주신 돈은 33,000원. 이 금액에 맞춰서 어르신이 일주일 동안 드실 찬거리와 간식 등을 사서 배달해드리면 되는 건데요. 어, 충분해, 충분해. 합리적인 소리. 잠깐만, 이 쌓고 보니까 돈이. 이거 한 10만 원 될 것 같은데. 모자라면 뭐 제 출연료에서. 피디님 계산하겠지. 단장님이 주신 쌀과 화장지도 들고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삼촌! 예.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삼촌. 우리 그 김옥상 감장님 푸짐하죠? 네, 풍성하게 챙겨가셨네요. 지금 친구로 왔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시장 장 좀 알차게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예, 예. 뭐. 너무 잘 봤네요. 고맙죠, 이렇게 많이 해서 보내주고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해드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많이 받아 먹기만 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조금 전 우리 삼촌이 주신 이야기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잘 챙겨 드셔가지고 건강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 오늘 저녁에 드세요. 이제 마지막 미션이 남았는데요. 저희의 임무는 단장님이 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고마운 분께 감사 인사와 선물을 전하는 겁니다. 가자 가자. 계십니까? 배달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저도 모르는 저는 뭔지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개봉해 보죠. 아, 그럼 궁금한데 봐볼까요 그러면? 예, 네, 가지요. 자, 잠깐만 이거 놈이야. 생선이에요. 요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들죠 이거. 근데 이 단장님께서 너 어찌 이렇게 무슨 인연이셨길래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탁하면서까지 선물을 보냈을까? 아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뭐가 아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나 선물 적다고 안 했는데요. 자 바로 그 선물은. 짜잔. 아, 편지예요. 손편지를. 아~ 이게 제가 제일 한 선물입니다. 네. 마음의 편지예요, 편지. 예, 마음의 선물이라고. 자, 제가 오늘보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면. 궁금하네요. 이거 음악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청정봉사단 단장 김옥산입니다. 봉사단이 창단하여 13년 끝자락인 12월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했을 때 짠하고 밝은 태양처럼 힘내서 잘 내보라며 300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봉사에 필요한 탁자와 의자를 서슴없이 사주신 고마운 손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이야 MBC 방송국에 의뢰하여 단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올립니다. 매년 12월이면 정성을 다해 사랑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때면 우리 단원 모두는 탁자와 의자를 꺼내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봉사단체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은표 사장님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이제 기억이 나시네요. 왜 이 단장님이 마음을 또 전했는지. 예, 그게 그다음에 그거 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애탕한 뭐 생각 그게 나름이지 애탕한 건데. 그래도 이제 선뜻 그 이렇게 마음을 동참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봉사를 한다길래 저는 바빠서 참여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하여튼가 잘 놀고 있다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다가 본인은 그렇게 그게 됐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 따뜻한 두 분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주 이런 귀한 선물을 하여튼가 그저 보내줘서 받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 공을 갚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서로 좀 갚고 계세요. 받았으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하나씩 마음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더욱 기분 좋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자 저는 오늘 이제 단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저희 단장님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저에게 손을 한번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 손은 씻지 말 않겠습니다. 단장님의 손. 예, 단장님의 손이라 생각해갖고 영원히 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션 성공. 단장님. 어. 다녀왔습니다. 야. 어서 오세요. 고생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진짜 마음이 너무나 풍성해졌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하루. 아 저도 이렇게 오늘 해보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몸이 불편하거나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종국기를 빌어 가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더 팍팍 밀어드릴게요. 빌려주려고. 그래서 내년 저희는 12월을 다시 빌 것을 다짐하면서 예약하셨어요 지금. 어. 예약을 하셨어요. 예약. 받아주시면 아, 예약 해놓겠습니다. 그럼 네. 큰 박수로 네. 모든 분들이 종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종우 아, 종우기고 종우고 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네, 마음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예능감도 네. 있으셔 네. 예능감도 네. 와 네. 오늘은 정말 이 종우 씨를 정말 알차게 그러네요. 아주 알차게 사용하셨네요. 네, 아주 마음을 잘 전달했던 종이가 네, 종이. 열심히 하고 왔어요. 봉사도 뭐 요양원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하시던데요. 네, 뭐 어르신 돌봄뿐만 아니라 뭐 반찬 만들기, 시장 대신 보기, 그 다음에 뭐 공부방 꾸미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곳곳에 활동을 지원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가구나 생필품들도 역시 주변에서 수급을 해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수재의연금과 같은 이제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도 함께 또 제일 솔선수범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야, 일단 박수를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실 이 박수는 우리 김옥산 단장님뿐만 아니라 네. 그 함께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맞아요. 그분들께도 함께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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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럴 것이 네. 이 순교 청정봉사단 회원분들이요, 네. 이 국민 추천 포상 대통령 표창을 네, 받으셨다고 합니다. 야, 저도 이제 봉사를 자주 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그 종우기를 대신해서 갔다 온 마음만큼은 엄청난 풍요로운 연말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녀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눴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을 모시고 두 분의 현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주셨는데 제가 성이 현씨이기 때문에 예. 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현인 아닙니다. 강입니다. 1부에서는요. 이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볼까 싶은데 얼마 전에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 대상이 직전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뭐 제주 쪽으로 좀 가져와서 봤죠. 근데 예. 신혼부부가 와 900쌍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변에서 보면은 아이고 살기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도 포기한다, 뭐 자식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이 많은 순서대로 얘기할까요? 네, 네. 그 참 이거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예. 결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참 팍팍해지는구나. 우리 때는 당연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마치고 예, 예. 사실 어쩌면 직장을 갔든 안 됐든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결혼하고 나서도 구직 활동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현미론 선생님 세대. 지금은 뭐 사실 직장을 구하고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붙어서 하기 전에는 예. 결혼을 자꾸 늦추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집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그렇죠.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이자 부담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이제 꾸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가는 것이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까 이게 2022년 통계예요, 사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더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센터장님은 이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청첩장이 엄청나게 오긴 오는데. 예. 청첩장은 많이 와요? 그렇죠. 부주하라고 해서 예, 오긴 예. 하는데 여튼 통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예. 줄었다는 것은 저는 뭐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주변을 좀 보면 예. 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인식의 변화 그렇죠 아. 그리고 비혼주의라고 하는데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주장을 들어봐도 뭐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은 약간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국가나 지방 정부가 예. 막 강제로 해야 돼 강제로 이렇게 권장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네. 이제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결혼 장려 뭐 계속 뭐 지원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을 예, 하게 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뭐 요즘에 인구 절벽 얘기 나오니까 출산율 높이려고 그렇죠. 하는 정책들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예. 보면 과거 1인 가구는 주로 어르신들이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30, 40대부터 보시면 1인 가구 수가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조금 정책적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 저 보수적이면서도 구세 대신 현 변호사님께서 한숨을 푹 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구조적인 문제, 인식의 변화 이거 다 좀 엇갈려 엄마 마음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예.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예.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사람의 그 삶의 양식에 변화를 미치는 것은 예.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그 사이 예. 거의 어떤 한 5, 6년간의 연애 시절을 남녀들이 너무 지금 이제 그런 겨를 없이 치워 살죠. 예. 비혼주의가 그렇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보다는 어쩌면 예. 상황에 밀려서 예. 내 몸 하나 이제 간수하기 어려운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 하는 어떤 불가피한 어떤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느껴집니다. 예. 많이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께서 사회 구조의 문제와 이제 인식의 변화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구조가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에서 아니 지금 이렇게 살기 말씀하신 대로 좀 살기가 팍팍한데 굳이 결혼해야 돼? 애 낳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통계를 통해서 좀 나타나는 현실이고 그러면 아니 뭐 애초에 뭐 결혼이 생각이 없다. 뭐 나는 이제 혼자 잘 살다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건 그 인식대로 존중을 해주되 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은 당연히 있고요. 아까도 오다 보니까 MBC M본부에서 예. 인구가 미래다라고 캠페인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어가면 네네. 사실은 사회 정책적으로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는데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은 반드시 이제 필수 요소인 것처럼 국가에서 예,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예. 생각보다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분들 배척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예. 분들을 위한 정책도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자꾸 이제 포기하고 이제 좀 뭐 3포 세대 이런 얘기들이 전에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포기에서 결혼이나 연애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현실 론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예. 지금 가장 그 젊은 세대에서 힘들어하는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주택 문제, 집, 예. 예. 그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일 거거든요. 과거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이 정책들 안 해온 거 아니잖아요. 그 인구 관련 각종 이제 대책, 예. 그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네. 대개 이제 그 대도시로 밀집 현상이 많이 생길수록 여성들이 예. 결혼을 기피하고 네네. 뭐 사실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남자가 결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아, 예. 여성들이 특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조금 더 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예, 예. 국가적으로도 어떤 가정의 재건 그리고 예. 어떤 이제 그 인구의 재건에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참 이제 육아 관련인데 지금 여성들이 그 육아 휴직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를 예, 그렇죠. 직장 내의 육아 시설, 타가 시설을 네.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법으로 만들어서 각 기업이 이제 어떤 이제 재정적 부담을 해서 예. 바로 근거리에 육아 시설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네네. 어린아이 육아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설을 획기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예.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직장 어린이집은 다 있고요. 일정 예. 규모 이상은 살짝 의무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요. 소규모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이거는 대규모는 있어요. 예, 관공서에 있고요. 대표적인 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서초동 법원 뒤에 보면은 예, 옛날 사법연수원 자리를 예. 이 어린이 유치원인지 유아원을 해가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힘 있고 뭔가 있는 공무원 이런 데들은 돼 있지만 사기업체는 그런 데 없습니다. 아, 예. 제주 MBC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이 없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무화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통합적으로 육아 정책이 필요한 건 맞는데. 예. 또 국가에서 뭐 강제적으로 예, 예. 건물을 짓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왜냐하면 저 제주 지역에도 보육시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틈새가 생긴 게 되게 많거든요. 틈새. 그래서 뭐 순으름 돌봄이라든가 예, 예. 뭐 온종일 돌봄 같은 그런 제도들을 좀 많이 발굴해가지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또 건물 짓는 방식은 제가 보기엔 약간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직장 같은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처지가 다릅니다.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 이렇게 하면 꼭 어떤 전형적인 게 있어요.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데 예. 물론 놀이터도 꼭 실외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실내에서도 되는 것이고요. 실내에 같은 사무실 공간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라도 5분 내에 저기 걸어가서 아이를 만나서 30분 동안 놀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제 경력 단절을 안 하고 애를 예. 낳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사회적인 걱정이라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한국은행에서 그 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비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경쟁, 압박, 그리고 불안 이런 요인들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뭐 결혼해라 뭐 정말 애 낳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요즘처럼 일과 가정에 대한 어떤 이런 균형적인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와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획물 순서인데요. 저희 제주 워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왔는데 오늘이 어느덧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제주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여기 일하며 여행하며 즐기는 제주에서의 새로운 여행법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이 되는 제주의 로컬 라이프 워케이션. 먼저 동백마을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찬을 즐겨볼까요? 이곳의 동백나무와 그리고 그 나무에 맺힌 열매들 그리고 그 열매를 직접 수확하는 지역 주민분들까지 이 지역의 자연과 마을 주민분들이 건강한 생태계로 이어져 온 이 마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토종 동백으로 유명한 신흥 1위 동백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동백기름으로 건강한 밥 한 끼가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바베큐인데 저희 마을에 그 길갈 농장이라고 친환경 흑돼지 농장이 있어요. 식초로 버무린 그 밑에 샐러드고요. 위에 당근 앞에는 요리용 동백기름을 한 거고. 공항에 인접하지 않은 이런 지역에는 좀 많이 그렇게 모자라요. 그리고 마을 수익이 공동 수익이 없고 그래서
마을에 숙소가 이렇게 빈집이나 활용을 한 이런 숙소들이 있다면 로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마을에도 보탬이 되고 그분들도 와서 쉬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을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잘 쉬러 왔었는데요. 이게 또 일까지 연결이 되면서 놀고 쉬고 아주 제일 지금 뭐 살짝 좋아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워케이션. 이제 제주의 마을이 활기차집니다. 인구 2,200여 명의 작은 어촌마을 사계리. 이곳에도 워케이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 기업에서 워케이션 숙소를 보기 위해 펜션을 찾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가 1인실로서 저희가 워케이션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방이에요. 아, 아늑하네요, 아주. 호텔하고 리조트와 다르게 또 인덕션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식사를 하실 분들도 충분히 간단하게 뭐 차를 먹고 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게스트도 있고 네. 저희 직원들이 딱 이 정도 방이면은 일주일 지내기는 잠깐 얼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업은 왜 워케이션지로 제주를 택할까요? 제주라는 새로운 환경과 공간에 와서 새로운 경험들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좀 워케이션 진행하자. 굉장히 치열한 직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날이 서 있고 한편으로는 좀 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일단 오면은 탁 릴렉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혹은 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혹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일과 쉼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이 각광받으면서 어촌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도시 근로자가 어촌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는 건데요. 조용했던 어촌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어촌계가 주중, 비수기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어촌 체험 휴양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와 주말에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중 비수기에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도입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비수기의 주중에라도 좀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분 체험단들이 봉사활동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상당히 깨끗해지고 활기찬 체험 마을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어촌 체험이 가능한 김녕 마을에도 워케이션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촌의 사무가구와 인터넷, 숙소들을 연계해 특별한 쉼이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눈앞에 바다를 마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제주 워케이션만의 장점들이 가득합니다. 체험객들이 와서 오피스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원래 워케이션 사업을 신청을 하였고요.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에 주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라고는 좀 뭐랄까 퍽퍽하잖아요. 사실은 엄청 빌딩 숲 사이에서 이렇게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고 너무 일에 치여서만 살게 되는 그러한 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한적하고 공기도 좋고 뷰도 좋고 하니까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좀 시야가 달라지니 리프레시가 좀 잘 되는 게 훨씬 장점인 것 같아요. 제주 국제공항과 가까운 제주시 원도심에도 워케이션 인프라가 늘고 있는데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도 공유 오피스가 생겼습니다.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유행처럼 이제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니즈가 일을 하면서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가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역 안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 단순히 그냥 뭐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사람을 뭐 끌어들여서 어떤 공간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약간 생활권 혹은 관계 인구를 좀 만드는 작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의 문화재단 종사자들이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원도심의 공간들을 활용해 업무도 보고 남은 시간엔 휴가도 즐겼는데요. 참가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도심지에 있으면은 정말 출근지와 가까운 게 이렇게나 좋은 일이구나를 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것마저 휴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좀 걱정도 됐었는데 짐도 많이 싸야 되고, 근데 막상 오니까 이게 딱 업무 시간에는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끝나면 이곳저곳 맛집도 많이 다니고 막 주말에는 오름도 오르고 이러면서 여러모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가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약간 첫 스타트가 되는 기점이고요. 앞으로는 저희 아까 17개 전국 시도 문화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도 워케이션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제주에서도 이제 뭐 상하반기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참여자들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제주.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바다와 산이 언제나 곁에 있는 낭만 가득한 워케이션의 성지. 나만의 가치 있는 행복이 쌓이는 제주로 워케이션 떠나보실래요? 어촌과 농촌마을에서 이렇게 낭만도 느끼고 네. 일도 하면서 힐링도 함께 할 수 있는 곳. 네. 역시나 바로 이 제주가 워케이션의 최적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워낙 제주가 워케이션 선호도 지역이긴 해요. 네. 다른 지역보다 제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또 다른 지자체도 이제 이런 숙박비나 체류비를 지원하는 워케이션 모집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워케이션 사업이 잘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일터에서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좀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전환점이나 어떤 리프레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워케이션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제주 지역의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또 기여하는 분들 부분들도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제주 워케이션 사업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2월 정말 깊어가는 겨울입니다. 12월 되면 또 풍성한 전시, 문화 행사 소식들도 많은데, 특히나 이번 주에 좀 지켜볼 만한 게 오늘과 내일 제1회 제주해녀 국가 중요 어업유산 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축제에 함께하셔서 이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